진짜로? 감동인데? 혹시 오늘의 주제는 호캉스인가요? 네, 약간 힐링하는 느낌. 약간이요? 또 왜 약간이요? 아, 또 복불복 있나요? 그럼요. 혹시 뭐 이런 건가요? 호텔에서 복불복 하는 거면 여기 518호에 뭐 잘 묵는지 아니면 저기 호텔마다 아이스방 있는 거 아세요? 거기서 자는 건지 기대되는데? 여기 안에 뭐 사실 벽이고 뭐 이런 거 아니죠? 믿은 게 없어요. 믿고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좋아? 나 지금 못 보겠는데? 나 진짜 너무 좋은데? 왜 진짜로? 혹시 제작비는 다 삽인가요? 제 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껏 쓰시는 건가요? 야, 이게 말이 되냐고. 어, 뭐야? 노래 왜 이렇게 웅장해? 어, 쇼파 뭐야? 너무 좋은데? 감동인데? 어, 자동으로 자세가 약간 건방져지는데? 잘 구경하셨어요? 아니, 아직 덜 했어요. 왜 이렇게 재촉해요? 쫓아내려고 또. 너무 좋은데? 이거 마셔도 되나요? 확실해요? 믿음이 없어요. 아, 다 했어요. 주말도 아니잖아요. 친구도 가뜩이나 없는데 주말도 아닌데. 진짜로요? 딱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그 친구가 저번에도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세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SM이 좀 이상해. 30분 안에는 진짜 무리인데. 와, 연예인 부르면 걔도 메이크업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와, 지금 당장이야. 너무 떨려.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좋은데 친구 한 명 불러야지. 내 생각에 아무도 안 온다고. 일단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뭐해? 유스케 왔어. 촬영 중이야? 어. 끝났어? 뭐가? 스케줄. 아니, 유스케 있지? 아니, 언제 끝나는데? 7시인가? 8시인가? 왜? 어, 올 수 없어? 어딘데? 나 지금 여기 압구정. 가고 싶다. 가고 싶다는 안 된다는 거잖아. 몇 시까지 찍는데? 지금 30분 안에 와야 돼. 야, 나는 왜 우발적으로 섭외하지? 언제든지 되는 거 아니었어? 나 지금 너가 너무 필요해. 나도 가고 싶다고. 안 되는 거야? 정말 내가 필요할 때 없구나. 너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항상 안 돼. 다른 애들 불러봐. 누구 불러볼까? 뭐, 몇 명 없잖아. 내가 세 번의 기회가 있거든? 운기랑 광호한테 연락하면 무조건 될 거야. 그 모든 게 끝나. 어차피 그들밖에 없잖아. 야, 너 미션 성공할 거야. 내가 보기에는 오늘 여기 혼자 있다. 다음은 좀 일찍 불러줘. 알겠어. 미리 섭외할게. 희선 누나가 여기 근처 살긴 하는데 나 알 수 없겠지. 이렇게 미리 좀 말해주시면. 야, 이게 말이 되냐고. 일반인 친구 괜찮지? 제가 불기 싫어서 그래요. 일반인 친구는 지금 제일 바쁠 때예요. 자, 얘는 1시 출근이란 말이야. 심지어 근데 지금 1시 반이야. 만약에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또 탈락인가요? 제발. 진짜 안 봤는데? 오, 여보세요? 어. 오, 문규야. 왜? 어디야? 너 일하고 있지. 아, 진짜? 출근했어 방금? 어, 한 30분 전에. 왜 갑자기? 혹시 퇴근할 수 있어? 아니, 퇴근할 수 있어? 야, 지금 내가 어떻게 봐. 근데 엄마한테 허락 맡아야 되는데.
엄마한테 허락만 되면 올 수 있어? 어머니가 대표니까 그거 홍보하러 간다 해야 되니까 그거 풀 착장하고 와도 돼. 뜨개질 들고 와도 돼. 여기서 해도 돼. 일단 허락 맡아볼게. 그러면 허락을 빨리 맡아줘야 돼. 제가 빨리 한번 연락해볼게. 한 명 됐잖아요. 한 명 더 불러도 되는 거예요? 아, 친구가 없어가지고 생활명을 지워주신 거. 아, 그 친구한테요? 그 친구한테 전화해요? 약간 꺼려지는데요? 다른 친구 해도 돼요? 뭐 하실 분 있으면 하실 분 있으면요? 지금 이제 세 번째 전화인데 하실 분 있으면요? 고민되는데 지금 탑재훈 형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골라주세요. 생각하는 그 사람 거절 당할 거 알면서 전화합니다. 안 받는 거 같아. 진짜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지금. 연결이 될까요? 어떤 분한테 하셨어요? 태훈이요. 오늘 스케줄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전화한 거거든요? 야 이걸 안 받네. 그럼 만약에 그 친구가 엄마한테 허락 못 받으면 나 오늘 혼자인 거야. 야, 어머니가 관건이네. 엄마한테 허락 맡아야 되는데. 일단 실패를 하셨기 때문에. 실패예요? 한 명은 모르잖아요 아직. 아 제가 잠깐 걸었던 거 받고 바로 전화거든요. 여보세요? 뭐해? 전화했었어? 왜 이렇게 속삭여? 너 뭐 하고 있는데? 왜 전화했어? 나 지금 촬영하고 있어. 속삭여? 뭐야? 어디서 촬영 중인데? 얘 관종인가 봐. 뭐야 얘 관종인가 봐 얘네. 1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이거를. 아니 얘네 관종인가 봐. 나는 심지어 너한테 전화 안 하려고 그랬어. 너는 그리고 뭐 부르면 바로 나 일부러 안 했거든. 아, 너무 친구가 없어 보일까봐. 아, 야, 그래 맞다. 아, 고마워. 아니 어쩐지 자꾸 전화를 해. 갑자기 막 오기 드는 거 절대 하기 싫어가지고. 너네는 진짜 마지막 카드거든. 우리도 알고 있어 진짜. 예상했어 우리. 보내면 되죠. 소성 게임 극불복인데 편하게 시시라고 갈아입을 옷을 드릴 거예요. 나 그게 약간 탐나는데 갑자기 딱 의문점이 드는 게 그 압구정 제일 좋은 안다주 호텔 와가지고 여기 세 명에서 초성 게임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갑니다. 우유 잡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지. 타라 야마 나 생각이 안 나. 밥을 해. 보수 보석 아. 와. 유리 우리 와 수박 선박 해볼게. 아 그러니까 그거 조금 기차 고추 아 맞지야 되지 왜 부끄러워. 고수 감상 감상 되나요? 되겠지. 되고 있어요? 아 그런 거예요? 수영 와 막판 뒤집기 게임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하시겠어? 해야죠 저는. 와 사슴 수석 파란 색깔 파란 색깔 이거 입는데 형 위에다 입은 거 아니지 아니지 뭐라니 아니 원래 파자마는 다 벗고 입는 거잖아요. 좀 그렇지 아니지 썸네일 이걸로 하면 되잖아요. 썸네일 나왔는데 밥 걸고요? 근데 내가 여기 한번 겪어봤잖아. 그 LA갈비도 진짜 LA갈비가 아닐 수가 있어. 믿음이 없어요. 해보자. 근데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대체? 이미 뭐 받아들여 있어. 저 돈으로 사 먹으면 돼도 이런 건 일절 없어. 나 이거 이게 그거잖아.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걸리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걸리면 3대. 아 삼박김밥? 와 이번 판만 피하자. 한 시간 차 타고 와가지고 먹는 게 삼각김밥이야. 이거 찍으려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차 갔다 오고 삼각김밥 먹는 복은 고노 못 이기는데. 안 나와 탈 거야? 어. 진짜 먹는 복은 사장 없지. 이거 사원이랑 고생 좀 하셨을 텐데 5분도 안 돼서 게임이 끝나버렸네. 아 LA 가면 기대되는데. 음식 드리기 전에 또 다른 게임을 하고 살 거거든. 카이스트 아 내가 왜 했지? 헬라 긴장된다. 왜 긴장돼서 그래.
제 이름 불러주는 게 너무 설렐 것 같아요. 두근두근할 것 같은데. 여기 인서트 잡아주세요. 김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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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김 아! 닭이야? 아 내 이거 제가 너무 설렐 것 같아요. 카이 씨가 또 1등. 어 나 왜 오늘 좋아. 오늘 컨디션 좋아. 이게 왜 나왔을까? 야 이건 진짜 느낌이 안 좋아. 난 뭔가 날짜 같기도 하고. 나 골랐어. 뭐? 난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 둘 중에 하나로. 형 이거요! 와 이거 높은 거? 어. 나는 그냥 괜히 이 숫자로 출발을 들었어. 식사 도구 복불복이었고요. 식사 도구? 식사 도구의 길이를 제 와. 와 야 근데 나 손이 들어볼까 이게? 그럼 이건 뭐야? 6점은 걸었어요? 이쑤시개. 아 진짜 이거 잘 피했다. 이거 잘 피했다. 어 진짜네. 잘 먹겠습니다. 비주얼 봐봐. 오 나는 만족하지 이 정도면. 10개. 야 손가락. 오 야 3개야. 3개는 야 야 너무 좋은데? 3개씩 이걸로 드셔야 이걸로는 커피 먹어야죠. 이걸로는 그 오마카세 느낌. 와 야 맛있다. 이걸로 국물만 느끼려면 7번 정도 떠야 될 것 같지. 야 맛있겠남. 야 이거 먹을 줄 알아. 야 이거 먹을 줄 알아. 물 먹으니까 밥맛이 떨어져요. 입맛이 없어요. 야 이거 자린고비네. 그러니까 한번 보고 이거 먹으니까 갈비맛 좀 나. 이거 한번 보고 이거 한번 먹고. 근데 진짜 맛있다. 대박이야. 내 최애 음식인데. 야 입에서 녹아. 야 진짜 대박이야. 1등 할 맛도 안 해. 그래 한 입만 찬스 해볼까? 젓갈. 아 아니야. 된장국. 이 모두가 아닌 거 있네. 갈비반 양파. 그거 똑같이 괜찮아. 내가 양보해주면. 오케이 갈비 가자. 와 좋다. 둘 중에 한 명만 줄게. 아 이거 자린고비네. 와. 와. 끝났어. 기회는 한 번뿐이야. 진짜. 기회는 한 번뿐이야. 전력을 다해. 미치겠다. 게임 한 번 더? 그럼 가려고요 둘이. 결국. 얘는 없이 할게요. 어, 껴있는 거? 와, 그렇지. 좀 더 좋아졌어, 퀄리티가. 와, 오늘 한 번 더 기회를 줘? 그래, 마지막이야. 나도 이거 진심이다. 근데 너무 손톱도 안... 안 들어가. 할게. 진짜 이거. 신중하게. 야 근데 맛있다. 부드럽네. 진짜 맛있지. 근데 잘한 게 좋겠다. 좋은 호텔 와서 이제 LA 가 있는 것 같고.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 내가 더 슬퍼져. 나 되게 맛있게 먹고 있단 말이야. 점점 파득해봐 방법을. 이상하게 이거 몰입된다. 그리고 나 초성 게임부터 이미 약간 여기에 녹아들었어. 몰입했어? 어. 한 마리 봐. 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들 쓸 줄 알아? 내 경상도 사람이니까 조금은 알아. 조금. 어 나 이거 나 들어봤는데? 그건 아니지 막 엉덩이 그 그런 건 아니지. 아니야 똥꼬 막 내가 말하는 이거 아 뭐 땡콘데 막 이렇게 그런 느낌 그치? 아 땡콘데 막 아, 그런 느낌이야. 어디다 때렸네. 경상도야 무조건 경상도야. 정답 잔고. 아래 좀 올라와. 아 뭐지? 정답 멋이 없다? 어? 뭐? 뭐? 패스. 정답이 뭐예요? 맞아 전혀 몰라서 못했어. 이게 뗄거 맞자 이러는가. 어, DB 조심하라 막 이런 느낌이야. 어? 재촉하지 마라. 어? 맞는 거 같아. 정답. 어 아니야. 정답. 정답 건방지다. 와 맞는 줄 알았는데. 질문을 말씀드릴게요. 너는 뭐 하다가 이제 와서 DB 쪼고 있나? 변명하고 있다. 아 변명하다. 정답. 변명하다. 너 이제 와서 왜 일하는 척해? 정답으로 하라. 빡치다. 아 근데 약간 쓰는 게 비슷했나 보네. 어디다 때렸네. 아 이거다. 알지? 나 알지. 뭔데? 그거. 이거 그거다. 별로다. 걸거치다. 아 이거 어? 이거 아 걸리적거린다. 어? 정답 걸거치다. 아 왜 이렇게 걸리? 아 걸거치자. 걸거치자 하지 마. 욕받다. 어? 고생했다. 맞아. 아, 이거 너무 쉬워요. 다 맞춰드릴게요 나머지. 은다. 어 갑자기. 은다. 은다. 연다 이런 느낌. 너 뭐 할래? 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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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알았다. 너 뭐 할래? 은다. 꺼져라 이런 느낌. 갑자기? 오늘 야근할래? 은다. 은다? 싫은데?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한 거 아니야? 정답 이미 나왔어요. 진짜요? 정답. 싫은데? 싫다? 아 진짜? 그러네요. 어 처음 들어봐.
식겁하다. 아, 이거 알죠? 이거는 뭐 깜짝 놀랄 뻔했다. 막 이게 정답 놀라다. 정답 깜짝 놀랄 뻔했다. 막 아, 야 진짜 막 너 왜 그러냐 막 야. 너 왜 그러냐. 아 식겁했다. 근데 이거 살짝 이거 다 넘겨주셨어. 우리 먹으라고. 이거 자체가 디저트다. 다 까먹어줬다. 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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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된다. 오, 막 지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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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인데? 와, 호강시켜주네. 와, 안에 무수냉이 없죠? 아, 네, 없어요. 확실하죠? 믿음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숭아 먹고 싶은 사람 저요. 복숭아 먹어. 사진 찍어도 돼요? 원래 아니지, 한 명 찍으면 연달아 찍는 거. 엄마한테 자랑했지. 아, 왜 그래도 체면이 쓴다. 그러니까. 뭐야, 너무 맛있어. 진짜. 야, 진짜 맛있다. 확실히 안에 고추냉이 없죠? 아, 시끄럽다. 어우, 대접 받는 느낌. 종이, 종이 박장대소 한번 보여줄까? 종이나 웃기지. 까르르 해줘. 이래서 전화 안 하려고 한 거야. 뭐? 야, 제가 그거 올려. 뭐? 너 처음 일했을 때 그거. 나 일했을 때 그거. 처음 일했을 때 온 거. 너한테 있어? 나한테 있어. 뭐 있어? 네. 선생님이가 얘를 찍은 거예요. 처음 이게 맞아. 네. 찍지 마. 으아. 으. 이거 기억나. 종이가 괜찮아? 봐봐. 여기 팬티 올릴 거야. 팬티 입을 거 어때? 여기. 감사합니다. 8년 전이요. 시간 너무 갈라. 좀 더 천천히 가라. 제발.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거였으면 바로 1등인데 번호를 모르네. 105번. 105. 오! 나온다! 오! 잠깐만 잠깐만. 몇 번 몇 명인데 몇 명인데 빨리 돼 빨리 돼. 한 명 한 명. 8명. 와. 어, 네. 네. 내셔널이야. 와. 와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거. 48번. 한 명! 여전히 한 명. 힙합 하필 채널. 뮤비야. 힙합 채널이네. 와 이거 괜찮다. 오, 친구 마음대로 쿠폰. 마테오엔 건우 마음대로 하루 타냥 진행. 이렇게 단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원래 이런 거? 한 번 더 기회 드릴까요? 네. 다시 시작했다. 아까 105번이었냐? 아. 오. 한 명! 한 명. 너는 나의 보호. 오케이, 또 한 명. 너는 나의 보호. 수천으로 할게. 와! 야, 이게 4배트! 4배트 샷! 오케이. 아, 좋다. 아, 진짜 무조건 나가는 거야? 그럼. 다 지쳐놓고. 아니, 얘가 근데 번지점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이래? 내가 언제. 난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안 시켜줘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번지점프를 내가 왜 해? 번지점프 얘기 계속 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전혀 그런 거 없어. 아니야, 아니야. 번지점프는 아니고. 번지점프 할래 아니면 에버랜드 익스프레스 그거 짜장면 먹게 할래. 너도 한번 아이디어 내봐. 어, PD의 의견은 다르게. 아니야, 뭘 다른 것도 성 카이스트의 이름을 만들어준 장본인은 좀 다를 거예요. 서울에서 편안히 안 했으면 좋겠어. 또 이런 거니까. 저희는 이제 그 기나긴 헤일을 마쳤습니다. 짠. 이걸 해야 돼요 꼭? 왜요? 왜 고개 끄덕이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끈없는 번지점프 안 쓴 거예요. 파이팅! TV 채널 하나로 내 운명이 저희는. 나 와라 나 하고 싶었어. 나 한번 해볼게. 아? 해볼게. 멈춰. 멈춰. 감사합니다. 야 쉽게 생각해. 하나 둘 셋 오케이. 셀카 하나 둘 셋 고릴라 하나 둘 셋 고릴라 대한민국 하나 둘 셋 머리 러브샷 하나 둘 셋 스파이더맨 하나 둘 셋 여름 하나 둘 셋 여름? 야 근데 어떡해 하트 하나 둘 셋 비행기 하나 둘 셋 어 모르겠어 와 진짜 이거 너무 어려운데? 풍선 하나 둘 셋 1월 1일 하나 둘 셋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완전 다섯
하기가 맞죠. 야, 야, 너무 쉬운데? 알았어. 야, 야, 어떡해. 와, 어렵네. 야, 그래, 이겼으니까. 뽑으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가 다음에 할 거야. 엄마 친구 아니야? 이거 뭐야?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이요? 어머니 친구 아들. 야, 엄청나다. 엄청 어색해하겠다, 너. 야, 저희 어머니가 친구가 많이 없으신다. 언제? 저기 아니. 정말 쉬고 싶을 때. 엄마 친구 아들과 내가 정말 쉬고 싶을 때 정말 뭘 해야 되냐고. 어색하게. 이제 여기 나오네. 야, 너가 잘 뽑아야 돼. 통화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봤어. 마치 소개하기. 마치 소개하기. 아, 처음 봤네. 그러니까 엄마 친구 아들한테 내가 정말 진짜 쉬고 싶은데 맛집을 소개시켜줘야 되는 거야,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은 혼자 밥 먹고 나오면 되는 거고 나는 집에 가고. 일단은 주제는 이거야. 엄마 친구 아들이랑 정말 내가 쉬고 싶을 때 맛집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음 컨텐츠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게 정말 뭔지 모르겠지만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찾아서 맛집 소개하고 오겠습니다. 엄친아 그때 보자. 아니 근데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게 그거잖아. 아,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나지. 그걸 엄친아라고 하잖아. 그렇지. 왜냐면 우리 엄마 제 친구가 없어. 진짜 막 똑똑한 수제님 만나서 안녕하세요. 저기 맛집 제가 아는데. 상위 1%의 머리 천재 막 이런 거죠. 엄친아 그때 보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기 하나 둘 셋. 와 이거 진짜 엄친아랑 어떻게 엄친아 맞췄어.